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주일 더 연장되면서 지난 6개월을 근근히 버텨왔던 자영업자들은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. 실제 소상공인들 10명의 7명은 폐업을 예상하거나 고려하고 있었습니다. 죄송한데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어서 그런데 네. 밥 한 끼만 더 얻어 먹을 수 있을까요? 네? 밥 한 끼만 좀 얻어 먹을 수 있을까요? 죄송한데 제가 오늘 한 끼도 못 먹어서 그런데 제가 오늘 한 끼도 못 먹어서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런데 밥 한 끼만 얻어 먹을 수 있을까요? 장사가 안 돼요. 안 돼요. 미안해. 아, 죄송합니다. 근데 계시도 안 했어요. 아 죄송합니다. 이제는 안 돼요. 네, 죄송합니다. 가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혹시 네. 정말 죄송한데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밥 한 끼만 얻어 먹을 수 있을까요? 아, 집안 사정이 좀 어려워서. 해장국 국물 뜨거운 거. 밥 한 끼만. 아, 감사합니다. 젊은 사람이 밥도 못 먹고 그러고 다냐? 죄송합니다. 나이도 어린데 뭘 못해. 많은 노동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. 안 줘. 뭐 줄까? 아, 제일 싼 걸로 좀. 싼 게 다 똑같아. 제일 고금 죽게 하는. 일을 나갔는데 일을 못 나가서 일용직 그걸 하는데 오늘 출근을 못 해갖고 밥을 못 먹. 떡볶이 줄게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실험 카메라 중이었거든요. 제가 실제로 밥을 얻어먹으려 했던 게 아니에요, 어머니. 아유, 젊은 사람. 아유, 그럼요. 그럼요. 아유, 나는 이제 안쓰럽지. 젊은 사람이 밥을 못 먹고 다닌다고 이러고요, 그러니까. 그냥 밥 한 끼를 불러냈지. 감사합니다. 아, 오죽하면 들어와가지고 일단 자존심을 부리고 네. 그러니까 가장 먹는 게 기본이. 아, 네. 앉아 보셔도 돼요, 어머니. 아, 뭐 하는 거야? 아, 먹고 가요. 안 돼요. 나도 먹고. 아, 저희 주세요. 이런 분 보시면 또 어떤 마음? 아니, 속으로는 진짜 눅눅해요. 짠해갖고. 아, 정말요? 근데 지금은 너도 어렵고 나도 어렵잖아. 그쵸. 계속 놀고 있는 게 몇 시간째거든. 아. 내가 잘 돼가지고 이렇게 짠한 사람이 오면 얼마든지 해줘요. 혹시 제가 목이 너무 말라서 그런데 물 한 병만. 혹시 제가 목이 좀 말라서 그런데 물 한 병만 살 수 있을까요? 감사합니다. 아, 네. 아, 네.